카페. 야, 맨날 그 외곽지로 댕기당해. 오늘은 제주시 한복판. 그래서 잘 되겠다 오늘. 시에 시에. 이 도남동이 또 상가도 되게 밀집해 있고 오늘 또 막 정신 하나도 없이 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 얘 어디다 세워놓고 장사를 하지? 캠에 우리가 오늘은 배달로 가는 걸로 갱 이걸 쳐. 그 칠방은 없고 되나? 영 쳐. 예. 오, 무거운 건 나가 들 겁니다. 뭐? 철로 행이네. 사장님. 아우 정말. 아우 정말. 무다. 진짜 나 갑질로 신고할 거야 우리 사장님 진짜. 빨리 와야 시간이 없어. 가자. 아유 좋다. 아유 오늘 좋다 이거 차 안 끄덕 댕기라. 가자. 야 여기가 그럼 사랑방이랜. 온 동네 사람 다 온대는 속에. 가보게. 소감사. 어유 사장님 안 계신 게? 그러게 어디 가셨나? 화장실 가셨나? 고맙다. 밥 먹고. 아이 아침이... 그래도 눕는 건 좀 아니지. 아침 좀 일찍 일어나. 어머. 벌써 잔다고? 아휴 이제 주인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 집처럼 이렇게 자도 되나? 어? 아, 사장님. 사장님. 아이고 어땡이 옵디가. 아유. 아? 아니 지나가다. 친노신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디 주인이과. 얘기해. 아이고 이거 아이고 잘 산도록 행이 좋사해. 아니 여기는 예 나가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에어컨 팡팡 트럭 내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행복 가득 고맙습니다. 예. 행복하죠 뭐 어떤 행복할까? 예 손도록 하니까 더 행복한 게 예. 시원해가지고. 걔는 어떤 이노 입을 집을 하게 된 거까? 우리 언니가 여자는 예 시집을 가도 남편 돈만 먹은 사랑은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미싱을 배우라. 그때 마침 부산에서가 홈패션이라는 거는 막 유행될 때 제주도는 아. 유행 안 될 때 마침 거기가 홈패션을 그때 금방 학원을 오픈한 거야. 아. 그 현장을 가보자 해서 예. 가나느니 한 30명이 미싱이 앉아가지고 다룩다룩다룩다룩 박으니까 응. 그게 내가 자장가 소리를 아 여기다 아이고 이거 나 거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배워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속성으로 이제 3개월 코스인데 한 달 코스로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인수 다 하나 우리 언니가 이도환이 이걸 차례 죽혀 영은 거라. 근데 26살에 시작했니 27살에 오픈했으니까 그러니까 할망들이 와 그래 막 사태 질문 너 이거 삐뚤어지게 꾸몄죠 이거 심시거라 이거 예, 나 돈 안 받은 그 할머니한테 아이고 잘못했을 때는 돈 안 받아 그게 안 되겠다 해서 완성품을 다 뜯어놓은 거야 맨날 밤에 다 뜯은 그거를 본다 가지고 박았다가 뜯었다가 박았다가 뜯었다면서 그래서 나 혼자만 계속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라 할망신도 욕 안 듣지 걘 그거 내가 3년을 버텨서 내가 이걸 맞으면 더 이상 하고 예 3년까지 해방 안 되면은 취업을 지니 찌게 근데 3년 하니까 눈뜬 강아지가 된 거라 눈뜬 아, 강아지 배롱이. 예 배롱.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령이 된 거라 소매는 나가 박사라 왜 박사냐면요 91년도에 하가 상가 그다음 열리 그 모카 재배하는 그 밭을 현장을 가봤어요 그냥 그거를 가정왕 예. 시발라근의 태화 굉장히 그냥 우리가 이불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 아. 손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이건 한 번 태운 거, 두 번 태운 거, 하가 거, 진드리 거, 예. 다 알아. 다 달라. 응, 다 달라. 나는 소문 자신 있어. 달인이라. 쇠 1kg고, 목화송, 제주 거에 1kg고, 어느 게 더 무겁게? 아, 무거운 거는 쇠가 무겁지게. 잘 생각해봐. 쇠 1kg고, 솜 1kg하고 어느 게 더 무겁냐고. 어, 그럼 우리 보편적으로 쇠가 무겁다고. 예예예. 예, 예, 예. 똑같은 1kg인데 똑같지 않던 게 어느 게 무거웁니까? 당사에 하다 보니까 육지 사람도 없고 전라도 사람도 없고 서울 사람도 없고 외국 사람 없고
미국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다 오니까. 사장님 저도 글로벌라구나. 예. 글로벌라는 게 아니고 예. 미국에서 자기네 집에 침대 매트리스를 가져온 거라. 길이가 215라. 그럼 그 사이즈는 포는 데가 어쩌게. 그럼 우리 집이랑 맞추는 제작, 거라. 제작. 예. 그러니까 나는 10년이 20년이 지나도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AS 콜. 어? 무조건. 손 수공비 하나도 안 받고. 쉬는 날 어수가.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미 놀래도 안 가고 쉬지도 안 하고. 놀래 가는 게 제일 싫어해 나는. 무다. 아 놀래 가도 걱정이 되는 거라 해. 전화 와가지고 막 주문 들어오니까. 아이. 어떤 게 여기가 그 사랑방으로 일부러 그 맞춘 것과. 아니 맞춘 거는 아니고 제가 그 장사하면서 사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명감. 우리 가게 들어오시는 분한테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아, 또 편안하게 하자. 예. 편안하게. 예. 배고프면 밥 싸드리고, 예. 목마르면 물 드리고, 겨울에는 그냥 아침 8시에 문 여는 순간 전기장판 켜 내불고, 여름에는 에어컨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그냥 켜 내부는 거라. 누구든지 오게. 병원 갔당도 왕 자단 가고, 사우나 갔당 왕도 자단 가고. 감기약 먹은 와근에 자단 가고 맛있는 거 상황 여기서 도란도란 먹기도 하고 예. 내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예. 문 여는 동안은 내가 그렇게 하자. 야 거기 사랑방이 만들어졌지만 네. 근데 네. 황당했던 적은 없고 맛이. 황당한 적은 뭐냐면 손님이 나가 없잖아. 예. 네. 물건 사례를 온 거라. 오늘은 꼭 삼각해. 그 베갯잎을 푼 거라. 이리서 자꾸 놀러오니까 요건 5천원, 요건 7천원, 요건 만원 대충은 아는 거야. 그런데 만원짜리를 7천원에 풀고 7천원짜리를 만원에 풀어 불어. 아 사랑방 놀래왔다. 놀래왔다 어쩔 때 아이고 뭐 주워드릴 것 있고 급한 대로 그냥. 경은아는 이제 나가 얘기를 줘. 무조건 나한테 전화 올 거 아닐까. 야 이거 동쪽에 거 얼마니 서쪽에 거 얼마냐면 그냥 5천원만 받읍사면 아이고 이거 5천원이 아닐 건데 5천원만 받고 얘 나중에랑 또 들 일은 없어. 아~ 예, 이렇게 골죽에 나가. 부장님 계실까? 아 예예. 예. 아이고 마을회장님 모셨구나. 아이고, 아이고 마을리... 어디 갔다 와서. 아 이 사랑방이 맞긴 맞구나. 이러고 싶어 이래. 이래. 아이고 우리 마을회장님도 이거 혼자 넣게 마시. 하하호호 애들. 아 이걸로 예. 무사 마시. 항상 즐거워서. 예, 예 마을회장님 아, 이미지하고 딱 맞아. 예예. 예. 나왔습니다. 어디 혼자 해봅시다. 웃음이 나오나 안 나오나. 존경하지. 저희들이 그 촌에하고 네. 여기는 좀 틀린 게 여기는 그 자체적으로 뭔가 이 수입이 되는 게 없습니다 마을 내에서.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그 10만 원씩 10시 일반. 예, 10시 일반 내서 그걸로 다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걸로 해서 우리 마을에 뭐 좀 부르짖기도 하고 뭐 노익자 이런 분들도 찾아가서 가서 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녀회 같은 데는 식사 자리도 하고 그다음 잔치도 노인 잔치도 하고 그 단합 책대 할 때는 그 여기에 계신 우리 상가 지역의 그 사장님 분들이 거의 협조를 해 줍니다. 작년에 했는데 1,000명 넘었죠. 1,000명 국수 삶았을게 우리 분이. 와 힘드셨겠다. 단합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되는 동입니다. 지금 그런 게 제일 그 많은 게 이제 요새는 마이카 시대니까 예. 그러면 차를 타고 와서 여기 와서 먹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최고 안 돼 있는 데가 노영구단도 이 동네입니다. 그 말을 내놔 이제 예. 생각나. 여기는 차 가지고 올 수가 없어. 예. 차 때문에라도 못 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 인도에 사람들이 유모차 끄성 다니는 분들 할머니들 그런 것이 못 꽂고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새어 있어 보니까 이렇게 차가 줄비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운전할 때 중앙선을 침벌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명 안 다쳐도 5명은 다쳐요. 작든 크든. 자 그러면 마을 회장님도 그렇고 부회장님도 그렇고 지금 이 주차난이 너무 고민이가 닮으니까 네. 도남동은 주차난 캠페인을 하나 찍어드리기 바랍니다.
아, 이거 차를 어디다 세워야 돼? 아, 이거 하지. 아, 저 차 세우기가 힘드네,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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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됐다. 아저씨. 아, 아저씨. 차를 이렇게 대면 어떡해. 왜요? 차를 이렇게 대시니까 차 지나다니기도 위험하고 사람 다니기도 위험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줌마가 무슨 상관일 거기? 아, 뭐 이 동네 무슨 동작이라도 지금 누가? 아저씨, 4만 원. 예? 불법 주차 과태료,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차와 5톤 이상 화물차는 5만 원. 그러나 당신의 양심값은 얼마입니까? 말 사세요. 턱 사세요. 사장님, 진정성 있게 안 해요, 지금? 아니, 문만 열면 한 세 팀이 뭐야, 세 팀이. 그걸 보다 나신지 고라서 난 걔도 지금 홍보를 하던데 실장, 아, 지금 사장하고 실장이 바뀌어서 어떡해? 맨날 말만 하고, 내가 굳은 일 다 하고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막해, 뭘. 혹시 홍보가 필요하세요? 어머. 에? 홍보가 필요하세요? 홍보 잘하는 이과? 아, 예, 예, 잘합니다. 아, 우리가 또 홍보 필요한 거 아랑이네. 네. 하얀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맛있습니다. 아, 분위기가, 업됩니다, 업됩니다. 업데. 분위기 업되면 춤이라도 좀. 춤 좀. 지금 저 우리 사장님 회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일까? 마케팅이 필요한, 마케팅에 니즈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저희가 해결해드리고자 파트너사들이 다 강점들이 있어요. 뭐 영상을 찍는 팀들도 있고 홈페이지를 제작한 팀들도 있고 그분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저희는 잘 이제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대학교를 다닌 시절에 창업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학교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제 네, 그래서 그 기회에 그냥 창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팝업 기술을 활용해서 제주의 랜드마크들을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한 다음에 팝업 지도를 만들어보자 해서 나름의 이제 창의적인 네, 기념품을 만드는 게 처음 아이템이었습니다.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손수 다 만들어야 돼서 굵직한 것들은 이제 잘라서 나오는데 세세한 것들은 저희가 다 붙이고 해야 돼서 네, 이게 사실 이제 원가가 맞으려면 중국 공장에 보내서 이제 몇만 개씩 보내야 이제 가능한데 소량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장 단가랑 맞지 않아서 저희가 손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비용은 한 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주변에 시장 조사를 해보면 2,000원, 뭐 1,000원, 뭐 무료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쫄딱 망했죠.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되게 이제 생뚱맞은 아이템인데요. 이제 수동식 인공호흡기라고 해서 전자 장비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지원 사업도 한 4,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시장까지 가는 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환자의 생명을 이렇게 총각을 다투는 그때 쓰이는 건데 아무래도 비전공자가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게 조금 이제 저희한테는 너무 부담이 돼서 그건 과감하게 또 이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조금 넘어서서 현재의 이제 사업의 아이템과 이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실패 요인이 첫 번째가 이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아이템이었어요. 아, 처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위기만 봉착해도 아 이거 내가 왜 이걸 했지? 그 사람 말을 왜 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생각하는 거였으면 아 이거를 무조건 이겨내야지 생각했을 건데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주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거 이게 무엇이가 고민하다 보니까 관광객 수는 늘어나고 있고 저희는 관광 학도고 여행객들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 곳곳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제공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성장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올려서 아카이빙하고 이제 한번 보여줘보자 했던 게 이제 사람들이 계속 구독자가 팔로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돈을 내고 홍보한다는 게 되게 SNS로 채널로 한다는 게 되게 낯설었기 때문에 돈을 내진 않았고 자기네 제품이라든지 자기네 음식이라고 하면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줬어요. 물물교환이었죠. 한마디로. 아 그러니까 네, 네. 우리말로 하면 행사를 가서 행사 MC를 봤는데 그거 네. 물건으로 네. 상품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벤트로 했어요. 뭐 댓글을 달거나 뭐 사연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 근데 그런 게 되게 좀 주요했고요. 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 방문자 수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케이스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비용을 받게 되었죠. 네. 사실 뭐 청년 일자리 얘기는 뭐 너무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이 많이 이제 지원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추천도 하는데 준비한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짜 실질적인 조언 같은 거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들이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부의 돈이 있다고 많이 생각해요. 사실 돈은 고객이나 은행에 있거든요. 예, 진짜로. 예. 근데 이제 지원 받았을 때 뭐 성취감이나 이런 건 되게 좋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시장에서 먹힐까? 이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테스트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조금 거기에 매몰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원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감에 너무 의존해서 이렇게 본 다음에 아 이거는 대충 되겠다. 이런 것들은 되게 위험한 발상이더라고요. 요즘엔 데이터 싸움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이 어떤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나 진입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그 옆에 시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창업 전에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확 온다 진짜. 머리를 너무 믿다 보면 내 감이 정확하다라는 순간이 있어. 또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내 감을 믿고 이걸 추진했을 땐 정말 거의 한 80% 이상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 또 감. 감에 의존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을 믿어야 된다. 예. 네, 되게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너무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제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 판단이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제 감이 감이가 돼야 돼요. 예. 네. 감을 딱 가지면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데이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감에 의한 판단력은 그쵸, 네. 내 판단력을 꼭 가져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질 텐데 그 우리 저 대표님의 최대 고민은 뭐라는 생각입니까? 지금 또 이제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 네, 월급날이 또 이제 매달 이제 월급날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열심히 일한 저희 직원분들에게 그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해드릴까 봐 걱정이에요.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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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애들 좀. 아, 안녕. 놀고 있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하셨다. 예. 어쩌나 어디 손집으로 없대가. 날씨도 시원하고 그러니 딱히 갈 데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럭저럭 괜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이고 괜히 저런 마스크 형 다 해 왔구나 이게. 네. 아이고 그냥 걔도 좋은 거는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막 바쁘지 않으면 이동왕 호금 저 말 호금 풀어볼까 마시. 아이고 그런 말 하시네요 여기서. 뭐, 산도로 거기 뭐 하나 마시기도. 아이고 경험 좀.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승준아 어때? 맛있어? 그 남으면 집이 싼가? 그러면 야네 보기 전에는 일을 했을 거 아니고. 예. 무슨 일을 했나 보죠?
미용실을 좀 했으나게 옛날에 미장원이엔 합니다. 그걸 아~ 한 20여 년에 그냥 20년 동안이나 했지. 예, 도나모거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그냥 아~ 한번 했으나게 아기들 키우고 돈이 있어서 살 달만에 생업으로 했으다 생업으로 또 독거노인 돌봄이라는 일 한 거의 10년 무채완 한 9년 정도 했으나게 그런데 아기 손지 보는 게 더 중요하니 그 일도 막 보람 느끼신디 경혜도 양. 아들이 기쁜 게 좋을 것 같았니? 아들을 먼저 생각했니? 그 일을 저 그만두고 예 손질을 봐줍디다게 아들이 기쁘면 아들네 가족이 다 기쁠 거 닮아. 개빈, 저 손질 봐주면 한 달에 얼마 받아옵니까? 한 달에 막 보내지 말래도 왜? 금, 아 진짜로? 예, 금일봉을 막 통장에 놓습니다게 아, 미안하게 시리. 아 조마씨. 예. 요즘 아이들 키울 때 또 해주는 건 좀 다르지 않아요? 아, 괜찮네. 음식하는 것도 막 어쨌든 애로점이 막 있어 맛이. 우리 옛날에는 집이 있는 대로 행옥 먹고 물레나기네 된장나기네 냉국도 행 먹어 마신데 이제는 그 지륵도 못 주고 음식을 주는 것만 줘졌네. 예, 골고루를 못 줘. 그런 때 막 애로점이 있었어. 어린 때 많이 잘 아파. 아니 뭐 음식을 뭐 같은 것만 줬다고 하세요? 음식은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에 계란말이를 했다 하면 계란말이를 그냥 여러 번 줘줘서 마시. 아. 경혜나 몸이 약해지신가 아니면 아이고. 그런 생각도 들어 마시. 아이고 할망이 바닷땅이 큰일 나구나. 형님 내 자식 키울 때보다 얘 진짜 똥끝이 오속오속 날 때가 여러 번이오다게 영어 막 문득문득 이제 어떤 때는 진짜 아니 봐줘야 된다는 생각도 막 들어. 요즘에는 사실 영어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으세요? 네, 영어는 예, 아예 영어 동화책이란 걸 예, 이제 나가 그냥 영 이거 주면 발음이 막 틀려보나 아예 난 못한다 못한다 우리니 유치원 안 댕기고 그땐 영어 못 배웠지 그냥 큰 아이 앞에 솔직하게 곡곡 하면 큰 놈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놈 것도 몰라 몰라 하면 예, 우리가 잘 못해줬구나 그런 세대 차이를 많이 느껴 마시. 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그때양 뭐 동영상 강의 햄때해도 양 손톱은 막 굵고 손은 묵직해보나냥 그걸 누르려니도 못 누르나냐 손지 앞이 할머니 유치원 안 나와 수강 허멍에 그렇게 막 쫑긋 먹으면 해봤어다 이게 이거 어디 해놨는 데다 네. 컴퓨터를 키는 것도 모르고 네. 아이고 네. 아들 며느리는 막 골아주던 가도 양 그냥 돌아서면 이제 불고 예 네, 경인 지나오다 보난 어느덧 이제 5월 달 되는 학교 오랜 허난 얼마나 반가운지 막 짓궂었으다니 지적 살단 풀려난 것 마냥에 아니 근데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나 그랬지만은 그냥 평상시에 막 이 야인의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제일 힘든 게 제일 어려운 게 어몽아방이 늦게왕양 모임도 못 가고 주말에도 근무 감수다 비번이우다 하면 나가불민 5분 대기라 마시니 손지 보는 건 속상합니다. 이게 막 많지도 않은 모임인데. 아 그때 남자 삼촌 씨는 몇 개던가? 남자 삼촌이랑 같이 가는 날도 있고 또 남자 삼촌은 남자 삼촌대로 이제 갈 때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걔는 할망 할아버지 조금 싸워줘 마시면 좋다죠. 너무너무 매일매일 같이 좀 힘드시긴 하잖아요. 근데 삼촌이 아이들 볼 때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기술 뵙고 예, 미용실 일찍 기술 뵙고 아기들을 내 손으로 키우질 못했으다게 나는 이렇게 아기들을 크는 과정을 잘 못 봤네. 그냥 부모로서 그냥 돈 벌어주고 미국 해주면 그런 부모였지 어린 때 그렇게 못하나니 지금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마신 야네들이시나 그 크는 과정도 있고 그 아파기네 헐긋헐긋하면 병원에 돌아갈 때도 예 아이고 나 우리 아기들도 영해져신가 하면 경 생각하면 하나니 막 자네들 때문에 고마워 마심. 아 할머니한테 대현이 제일 해주고 싶은 말 뭐 있어? 해주고 싶은 말? 할머니한테 제일 해주. 할머니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영 이런 말 들을 때 감정이었던 겁니까? 이런 말 들을 때는 예 진짜 예 다 얻은 기분이 듭니다. 예. 진짜 우리 손지가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구나 할 때 너무 행복해 마심. 세상을 다 가진 느낌. 예.
이젠 이 손지들 보다니 얘네들이랑 막 놀고 싶어. 어. 그 학교 방과 후, 방과 예. 후나 유치원이나 그런 데 가서 애기들이랑 이야기 맞아, 해주는 이야기 할머니. 할머니 그런 맞아, 맞아. 할머니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근데 노래는 언제 불러? 노래 부를 거야? 그래, 노래 부르자. 댄스 브라더스가 부릅니다. 짝짝 쿵짜 부탁해요. 또 보고 싶은 사람 맛있는 걸 먹을 때면 동안에 그런 사람